우리 국민에게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,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국민들께서는 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계십니다.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이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기 바랍니다. 민주당 참으로 집권 여당 자격이 없는 품격 없는 정당입니다. 그리고 대변인 등 당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인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.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이분들께 지난번 여당 2중대, 3중대인 야당 대표들의 단식투쟁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자격 없고 품격 없고 인격 없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참 같이 정치하기 힘든 시대입니다.